뭐 저기 추천이 제일 많으니까 이 답을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분께 제일 첫 번째 질문을 띄워보겠습니다. 아노니머스 익명으로 올려주셨는데 김정은과 트럼프의 북미 협상 결과를 게임 이론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결과라기보다 어떤 측면은 게임 이론적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뭐 어떤 측면은 그걸 뛰어넘는 거고 특히 두 분이 바라보는 경제학에 대한 게임 이론에 대한 관점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두 분 먼저 예, 그 저는 이게 뭐 그냥 약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되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북한의 비핵화고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의 지원하고 체제 보장인데요. 사실 이게 동시에 딱 되면 모르겠는데 아까 김도열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믿을 수가 있느냐. 미국이 지원해주다 끊을 수도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다시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미국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게 해주고 북한이 핵무기의 제거를 믿을 수 있게 해주냐. 그 커미트먼트 문제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지 못하면 협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 걸 정말 확인할 수가 있는가?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정말 북한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거를 찾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 찾으면 협상이 무산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를 협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각각의 이야기에 대한 신뢰도 아까 보여주셨듯이 배신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신뢰를 얼마만큼으로 간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 신뢰의 문제가 잘 정리되어지면 충분히 원만한 협상, 긍정적인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 두 번째 질문도 저희가 실명으로 신민주님께서 보신 질문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신 것 같습니다. 게임 이론은 어떤 현상에 적용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게임 이론이 적용되어진 현상 아까 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룰이 다 정해져 있는 경우는 분명하게 수학적 계산도 가능할 텐데 경계가 어딘가 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이론이 이 정도까지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고 또 넘어서서는 게임 이론으로 추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아마 점점 넓혀져 있을 것 같긴 한데 스님 바라보시기에는 게임 이론이 적용 가능한 분야라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가능할 건가요? 경제학자들이 보통 기초적인 경제학을 배울 때에는 두 가지 이론을 사실은 배웁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일반균형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일반균형 이론은 쉽게 얘기하면 수요공급 곡선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론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일반균형 이론과 게임 이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반균형 이론을 배울 때에는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가격이라고 하는 신호가 오면 거기에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에 비해서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과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지를 예측하고 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하는 전략적 행동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으로 오면 올수록 사실은 게임 이론의 적용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그래서 보통 나오는 어떤 게임적 상황 바둑을 둔다든가 이런 거에 유사해지면 게임 이론의 예측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누군가와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반응을 하는 것에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되면 사실은 게임 이론보다는 일반균형 이론, 더 나아가서 수요공급 곡선에 의해서 시장이 주는 시그널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걸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간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게임 이론을 여러분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일단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십시오. 저희 와이프는 게임을 안 배웠지만 제가 게임 이론을 아무리 공부해도 이길 수 없는 게임 이론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와이프와 동등한 위치에 서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매일매일 게임 이론을 연구하고 그래도 결과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인간관계가 상대방이 있거든요. 복잡하다고 그러지만 사실 가족과의 관계는 또 변수가 우리가 몇 년 살다 보면 와이프가 뭐를 원하고 뭐에 화를 내고 하면은 어떤 때는 화나는 버튼 눌렀다가 좋아하는 버튼 눌렀다가 저는 또 와이프는 또 같은 대응을 하고 그래서 그런 하여튼 사소한 직장에서의 뭐 관계 아니면 거래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소소하지만 다 게임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고 그래서 저는 게임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고 살 수 있어서 학자로서 너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 이길 수 있겠죠 집에서. 그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학이라는 게 인문학적 성향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 성향도 있다 그러는 말씀이 참 와닿았었는데 일단 그걸 구체화시키고 정형화시킨다 그러면 자연과학적 방법, 수학적 도구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를 어디까지를 체계화시킨 이론으로서 받아들이고 어디까지를 현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경제학자들은 그걸 거시경제 혹은 과거에 이야기했던 경제 모델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 사건과 법칙이 적용되어진 게임 이론으로 볼 것인가 뭐 이것들을 갖다 선택하는 문제일 것 같고요. 현실에서는 사실은 게임 이론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마치 경제 이론을 거시경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시경제를 배우지 않아도 아파트 언제 사야 될지 나름 고민하고 판단하고 하듯이 게임 이론을 배우지 않아도 아마 좋은 그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추천을 많이 받았으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신 질문은 거래처에 갔을 때 가격을 갖다 비딩에 관련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 100만 원인데 일단 높게 부르고 협상에서 낮춰가는 거가 좋은 건지 아니면 나는 100원밖에 안 돼요 라고 미리 못 받고 시작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뭐 답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그 게임 이론을 하신 관점에서 와이프한테는 별로 잘 못 이기신다 그러던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저는 이제 이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긴 좀 힘든데요. 그 세 개 정도 협상할 때 세 개 정도를 쓰라고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여러분이 데드라인이 없어서 나는 언제까지든지 토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진짜 그러면 더 좋지만 아니래도 위장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너 말고 팔 사람 많다. 너 말고도 팔 사람 많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얽매이 그 뭐 남녀 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 말고 남자 많다 그러면 남자들이 더 따르게 될 거잖아요, 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약간 그 나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말한 대로 해주는 게 좋다.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협상에서 가장 유효한 방식인데요. 취향에 따라서 맞게 골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바로 밑에 있는 질문은 같은 연속이니까 건너뛰고요. 그 밑에 있는 질문은 뭐 게임 이론에 대한 건 아니고 경제나 일반인들의 그 경제를 바라본 시각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은 당근을 주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경우보다 채찍을 주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후자가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심리적인 것도 경제학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아니면 요즘 경제학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 경제학자들이 조삼모사라는 저 고사성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는 원숭이한테 아침에 도토리 3개, 저녁에 도토리 4개를 원래는 4개, 3개를 줬는데 그거를 3개, 4개로 준다고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막 화를 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 그럼 안 그러겠다 주인이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했더라 그러면서 이 멍청한 원숭이들은 하루에 7개를 먹는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 조삼모사라는 고사가 하는 얘기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침에 4개를 받는 게 저녁에 4개를 받는 것보다 월등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4개를 받고 3개만 먹더라도 하나를 저축도 할 수 있고요. 이자도 받을 수 있고요. 아침에 3개만 받았는데 4개를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그에 대해서 남에게 대가를 주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예산 제약의 문제라고 부르는데 아침에 네 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세 개를 받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좋은데 그것을 그 멍청하다고 원숭이를 이야기한 사실 그 인간들이 더 멍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질문하고 사실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제약이라는 것이 넓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걸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만으로도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박탈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제학 이론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선생님.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쨌든 이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합리성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합리성이 조금 적용이 안 되는 인간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하나로도 볼 수 있고요. 전 다만 이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경제학 이론들에 보면 과거에는 합리성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걸 합리성의 기준으로 삼고 다수가 행동하면 아 그게 이성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나온 경제 이론들 제가 가끔 문외 아니지만 읽어보면 행동공적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편차가 있어서 다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게 선택하는 것들도 나름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것들도 이론에 포함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 면에서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확실히 우리가 경제를 바라보는 경제학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질문을 갖다가 밑에 있는 거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쭉 밑에 제일 밑에 제가 보이는 거에는 하하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게임 이론이 정확히 적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으로 경제학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뭐 게임 이론뿐만 아니라 경제학 이론이라는 걸 만들기에 어렵고 그 다음에 그게 꼭 합리성을 바라봐야지 된다고 하더라 하는데 뭐 게임 이론들을 포괄하는 이런 것들이 잘 모르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게 발전되어서 계속 학습하면 그런 비합리적인 인간들의 양태를 포함해서 잘 하면 경제학 이론, 경제학자 이런 거 필요 없이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이죠. 예, 근데 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가 망하기 전에 아마 수학자분들부터 대체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공동 운명체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저의 답은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터미네이터가 돼서 인공지능을 파괴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이거는 지금 제가 과학을 잘 몰라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그걸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예 제가 과학을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정말 똑똑한 뭐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가능한 일인데 그게 먼 훗날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많은 전문직에 있는 분들께 인공지능이 당신의 직업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100%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변호사분들한테 여쭤봐도 그렇고 의사분들에게 여쭤봐도 그렇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예전보다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제가 바둑을 좋아하는데 예전에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알파고가 이렇게 잘할 줄은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물론 알파고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경제학자들을 과연 AI가 대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노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예. 예. 저는 사실은 좀 두 분의 생각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두 분을 옹호하는 편입니다. 경제학자들의 의미에 더 크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계산기 없었을 땐 계산기만 있어도 훨씬 더 많은 일을 갖다가 딴 사람보다 잘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지금 같은 이런 거의 준인공지능 되는 퀀터들의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전화 하나만 걸어서 이제 금리 차이 몇 퍼센트야? 뭐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초기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간단한
이론들 가지고도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퀀트들이 옵션 가격만 정확하게 계산하더라도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것 이외에서 다 우리는 그런 정보들 충분히 활용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결국은 인간의 몫이고 경제학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돈 없이 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똑똑해도 그런 똑똑한 인공지능을 수하에 다 거느리고 경제학자들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하나 참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인간하고 인공지능을 제가 잘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인공지능하고 그 인간하고 경제학자가 인간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인공지능은 욕망이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요 그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그 당구 치는 사람이 물리학자가 아닌데도 맞추듯이요 정말 놀라운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돈이거나 자기 자녀이거나 그런 거에 대한 그 인간의 집념과 의지는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도 인공지능은 내가 뭐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지만 인간은 정말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잡을 못 뺏어가게 할지언정 인간이 그걸 가만히 놔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그렇다고 뭐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죽져서 싸우려는 마음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의지력의 차이가 인간을 이기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그냥 듭니다. 인문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간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고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경제학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세상의 자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이해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AI가 정말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버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AI가 생각하지 못하는 의미 있는 질문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간혹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경제학자들은 AI를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AI가 의미 있는 질문을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다시 말해서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유의미한 중요한 문제를 남겨놓지 않게 된다면 결국에는 경제학자들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그냥 좀 뜬구름 잡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뭐 이 질문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질문이고 뭐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결국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본질적으로 각각 추구하는 바가 있고 경제학자들은 세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지 아무리 AI가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많은 데이터를 쏟아낸다 하더라도 그 목표가 세상을 경제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목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서 충분히 뭐 AI의 도움을 받는 경제학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문은 마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 하신 분이나 생중계에 참가하셔서 직접 오늘의 토론의 질의응답에 참여 못 하신 분께서는 재단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뭘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경제학도 사랑해 주시고 수학도 사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대본상 게임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게임 이론의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게임 이론 사랑해 주시고 수학도 사랑해 주시고 경제사도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 과학계의 좋은 과학 잡지가 영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좋은 잡지 몇 개를 갖다가 소개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먼저 과학 비평 영역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은데 잡지 에피, 저 앞에 나와 있는 잡지 에피가 과학 비평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잡지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수학 동화라는 잡지가 수학 분야의 여러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학 전문 기자와 수학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국내 유일의 수학 교양지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학과 생물의 아름다운 만남, 수리생물학이라는 주제로 카이스트 김재경 교수님께서 출연하실 예정이십니다. 카이스트 카우스 재단의 강연자 중에서 가장 젊으신 분이시고요. 말씀해 주실 내용은 생체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야이기도 하죠. 굉장히 흥미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패널로는 건국대 정은옥 교수님께서 함께 출연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이번 주 역시 굉장히 실생활에 관련되어진 내용이었고 다음 주제 역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수학에 대한 이야기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강연을 끝으로 저녁 시간 여러분 모두 다 최적화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